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좀 연이 있나봐요. 가성비도 정말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들 가끔 인생을 타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팬맷입니다.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오래간만에 BMW죠. 오늘 노용호 주인님이랑 함께 하십니다. 그때 7452L 이후로 네, 진짜 그렇죠. 상당히 오래간만에 뵙고요. 엄청 오랜만에 네. 뵙죠. 시승 차량은 X5 45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는 아니지만 네, X라인 가장 베이스 모델이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X라인 같은 경우도 이따가 외관서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다 충족이 돼가지고 네, 일단 그럼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그러고 보니까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좀 연이 있나봐요. 지난번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하고 3302도 그렇고 아유, 그러고 보니 IX 모델도 이제 출시했잖아요. 네. 이거랑 같은 좀 그 느낌이라 하더라고. X5 이제 드디어 전기차의 시대가 왔죠. 네. 그것도 IX3도 나왔고 IX도 나왔고 내년부터는 좀 더 많아질 거예요. 그게 시승 차량 이제 곧 들어오겠죠. 내년 상반기 되면은 네. 곧 들어올 겁니다. X라인이라 그런 건지 이 M 스포츠 패키징 또 아니잖아요. 네. 이 스티어링만 봐도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이렇게 되고 그래도 여기는 나파 가죽은 들어가네요. 네. 네, X라인이어도 나파 가죽 들어가고 하만 카돈 들어가고 이거 우드는 아니겠죠? 그냥 우드인데 네. 우드에다가 한 번 더 입힌 거죠. 아 그냥 뭐 하이그로시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네요. 네. 한 번 더 코팅 입혔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깔끔한 이미지로 보실 수 있고 사실 이제 우드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갈리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마감을 처리해서 조금 더 호불호를 없앤 트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괜찮네요. 이게 우드 같아 보이니까 깔끔해 보이고 뭐 나파 가죽 등등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X5만 해도 공도에서 이제 많이 보이고 많이 풀렸죠. 네, 퇴근할 때만 해도 외출 나갈 때도 진짜 많이 보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연기관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플러그인도 정말 점점 더 많이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늘었어요. 네, 그래서 BMW에서 전기차 출시할 정도는 뭐 말 다 한 거죠, 그거는. 사실 BMW가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플러그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점점 많이 타시고 소문 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정말 플러그인 찾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 수요량이 꽤 높아졌네요. 네 엄청 많아졌어요.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여기 올 때도 5302를 보고 그랬었거든요. 5302도 예전에는 물량이 엄청 많았어요. 할인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대기하셔야 돼요. 아 그 정도로 네. 반도체 이슈도 그렇고 네. 뭐 보는 사람들 많긴 하니까요. 지금 이제 탑승하고 계시는 X5 452 같은 경우도 네. 예전에는 이제 물량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차량도 되게 컸는데 지금은 대기하셔야 돼요. 네. 인기 베스트셀러잖아요. SUV 중에서는 플러그인 정말 잘 나갑니다. 가속력도 좋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계기판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엔진이 개입한 거예요. 아 그때는 같이 개입하고 네. 지금 이 엔진이 네. 제가 745L이 탔었잖아요. 네. 그 엔진이랑 같이 공유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직렬 6기통. 그래서 사실 출력이나 토크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쵸. 똑같으니까 400마력대 되고 61토크 이렇게 되니까 합산 출력, 네. 합산 토크 따지고 보면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또 덩치가 크니까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 또 무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무래도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들어가죠. 뭐 좀 더 무거워지는 건 많은데 이 배터리 무게 때문에 내가 뭐 출력이라든지 연비에 아쉬움을 느낀다는 전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쉽다고 할 수도 네. 없고 저야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좀 타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 충전 기능도 있고 네. 이걸 생각해보면은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에어 서스 들어가고요. X5는
블로그 할 때 시승을 한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 그냥 X라인 모델. 가솔린 모델로 하셨을 거예요. 잠깐 20년도 그때 막 코로나 터졌을 때인데 디젤 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디젤? 네.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든. 요즘은 디젤 차가 신차가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다 가솔린 바뀌는 추세니까요. 제가 X5 내연기관 모델 타봤어도 네. 승차감 하나는 정말 만족했었거든요. 뭐 불편하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사실 플러그인 같은 경우를 1년 반 전부터 엄청 밀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 다른 채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면에서 엄청 밀었었는데 예전에는 네. 아 이거 뭐 재고 많으니까 재고 팔려고 한다 이런 말씀 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안 밀어도 먼저도 많이 찾으시니까. 아무래도 저 BMW 드라이빙 센터만 가도 네. 충전 중인 차들이 엄청 많거든요. BMW 차량들. 아, 그렇죠. 그 정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인기 좋고 위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면은 제 말했잖아요. 독삼사 중에서 뭐 벤츠든 아우디 그런 차량보다도 BMW 맞아요. 먼저 이제 생각나고 그만큼 이 차량이 엄청 재밌거든요. 제가 타봤을 때도. 그렇죠. 아마 전기차도 그럴 거예요. 그냥 IX 사람들 의견 보면은 굉장히 재밌다 하더라고요. 반응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승차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럼 제가 바로 또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유, 기대가 되게 커요. 그럼 IX3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뭐 유튜버분들이나 기자단에서도 반응이 워낙 좋은 모델이라서 이틀 전에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있었어요. 야, 제가 바빠서 못 간 게 너무 아쉽네요. 아, 뭐 바쁘시죠. 이번에 그 주임님 이제 또 많이 유명해지셨잖아요. 아, 같이 유명해지면 좋죠. 네. 와우. 많이 홍보되나 봐요. 블로거분들도 보면 이제 명함 딱 그 내밀 정도로. 이제 인터넷이든 카페든 아니면 기존 고객님들 소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내셔야죠. 일단 이거 지금 시트는 버네스카가 맞죠 이게? 네, 버네스카로 들어가고요. 아니 BMW는 아니 제가 자꾸 죄송한데 네. 시트 구분이 너무한가요? 아,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예전에는 X5, X6 경우에는 버네스카가 들어가고 X7 같은 경우는 메리노가 들어갔거든요. 메리노. 근데 이게 요즘에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렇죠. 잠깐 메리노 들어갔었어요. 아. 들어가다가 또 버네스카 들어가고 아. 조금 이제 변경이 많은데 메리노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봐주셔야 되고. 네, 그래요. 네. 메리노 또 하면 레드 색상 시트가 또 어울리거든요. 내가 봤었을 때 아무래도 좀 고성능 차량 많이 타서 그런 건지. 도어쪽도 뭐 그럼 다 버네스카 가죽 들어가고요. 위에는 그냥 흔히 보던 뭐 아실 거예요. 뭐 좀 직물 비슷한 그런 거 느낌이고요. 그래도 에어 서스펜션 이런 거 들어갔다는 거는 승차감 면에선 좋단 얘기죠. 제 블로그 시절 때도 다 이건 경험해 봤으니까. 뭐 승차감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네, 스포츠 모드나 뭐 그런 것 틀면 자동으로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그러니까요. 네. 아우 당연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아까 시동 걸 때도 엄청 조용하고요. 보시면 이제 자가 충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배터리 컨트롤이 있어요. 보시면은 지금 35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행 중에 생기는 전기를 그냥 모으지 않고 최대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 100으로 한다. 그럼 나는 100까지는 전기를 모으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이지 바뀌는 게 보이실 거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지금 뭐 전기가 한 20km 남았는데 목적지에 전기 충전기가 있다. 그러면 사실 가면서 충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때는 최대한 이제 연료를 덜 쓰게끔 최소로 해 놓고 그냥 30으로 주행 중에 그냥 계속 생기는 전기를 가져다 쓰는 거고. 근데 예를 들면은 나 이제 뭐 가는 길에도 전기를 오고 싶은데 충전기가 없어요. 그럴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달리시면 완충됩니다. 이런 기능은 또 몰랐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배터리가 좀 채워져 있었고 장거리 주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목표가 100으로 돼 있으면 그때까지 블로그인 하이브리드 점점 마음에 들고 있네요. 굉장히 스마트한 차량입니다. BMW 자체가 되게 스마트한 차량이고 네, 모드 같은 경우도 저희 순수 전기 네. 하이브리드 배터리 스포츠. 컨트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있으면 전기를 우선으로 쓰는 방식이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옵션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아무래도 제 생각은 BMW 하면은 M 패키지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도 세단이든 SUV든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호하시는 분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밸런스가 맞아요.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세단 같은 경우도 럭셔리 라인, SUV 같은 것도 X 라인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는 되게 많이 찾으시는 게, 예전에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가 이제 이런 M 그 요소들을 떠나서 편의 옵션이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어차피 구매하는 거 M 스포츠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 옵션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요? 나머지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핸들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뭐 브레이크 패드 이런 거. 또 어떤 분은 난 좀 부드럽게 타고 싶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난 좀 부드럽게 타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오히려 X라인을 좀 더 선호하세요. 그냥 확실히 더 부드럽고 가볍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젊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만 해도 M패키지 엄청 좋아하고. 안 그래도 댓글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달으셨어요. 저보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네. M패키지만 너무 시승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M스포츠 패키지 좋아해요. 왜냐면 이런 실내 마감 같은 경우도 안트라사이트라고 블랙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고급을 좀 지향하고 M패키지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과 젊은 느낌을 주고, 외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범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기본 옵션이랑 X라인도 많이 이뻐졌거든요. 그렇죠. 네, 예뻐졌죠. 대신에 휠 쪽이 아무래도 아 그렇죠. 브레이크 패드도 그렇고 브레이크 패드랑 휠 쪽 때문에 저도 뭐 M스포츠 패키지를 선호한다만, 제가 지금 세 달 정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320D 럭셔리를 타고 있어요. 럭셔리.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왕이면 M스포츠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타보면 확실히 M스포츠랑 좀 다르게 부드럽긴 해요.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M스포츠는 좀 더 정말 주행감도 그렇고 스포티하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부드럽기로 유명한 그 타브랜드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솔직히 뭐 오래 타다 보니까 뭐 요런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외관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보니까. 물론 이제 처음에 탈 때 좀 아쉽긴 했거든요. 근데 휠 쪽도 그렇고, 근데 타다 보면 확실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취향 따라서, 예전에는 거의 뭐 M스포츠가 한 7에서 8? 뭐 베이스라인이 한 2, 3이었으면 요즘에는 한 6대 4? 6, 4까지 왔어요.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예전 같았으면 X라인이 재고가 남아야 돼요. 그렇겠죠. 남아요. 지금은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M 스포츠 패키지 선택하려는 사람도 빨리 받고 싶어서 X라인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선택하실만 한 게, 이게 지금 21년식 예전 모델이거든요. 하시는 게 보면은 기어노브가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기어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M 스포츠는 예전에 이거 크리스탈 여부 때문이라도 M 스포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크리스탈로 들어갑니다. X라인도. 와 지금은 크리스탈. 아유 이걸 못 보여주는 게 아쉽긴 아쉽네요. 레이저 라이트. M스포츠만 들어왔어요. 지금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휠 같은 경우도 세단 쪽보다는 그래도 X라인 휠이 좀 더 나아요. 물론 M100에서 M스포츠가 더 이쁘긴 하지만. 근데 아무리 주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제가 공부에서 보던 차량들은 거의 다 M스포츠 패키지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출고했던 모델들이고. 아 그리고 저 절대 이걸 미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트렌드는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네, 그렇죠. 네. 브랜드든 모델이든 저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네, 그렇죠. 개인 다 취향이니까요. 그냥 최근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저도 그러고 보니 X라인 타보면서 느낀 건데, 이 정도면 실내 제가 뭐 따질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데 M스포츠의 그 스티어링을 많이 봐왔다면 핸들은 좀 디자인이 좀 아쉽다고도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다 고급 지향도니까 뭐 나파가 쭉 들어가 있고 뭐 여기 리어우드는 아니지만 우드처럼 이런 소재는 썼고 불만을 가진 게 없죠. 어우 야 진짜 가속감이 4.5대도 경험했지만 이건 말할 게 없어. 합산 출력, 합산 토크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탑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745L이 M 스포츠 패키지에 비하면 소리가 좀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때 M 스포츠 패키지였었잖아요. 네, 그거는 네. 지금 모델은 M 패키지가 아니라
X라인 있잖아요. 럭셔리를 지향하는 거니까요. 스포츠보다는. 출력면에서는 상관없긴 하고. 그렇죠. 네. X라인은 스포츠든? 네, 맞아요. 네. 그거는. 느낌상 그렇죠. 네. 스포츠가 있는 차량이냐, 없느냐. 그러고 보니 그렇다면, 이 X5도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겠네요. 많이 보시죠. 이제는 정말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X5를요? 네. 가끔 인생이 현타가 옵니다. 그래, 그럴 것까지는 없죠. 뭐 유명해지셨던 걸로 만족하셔야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로 예 10년전만 하더라도 이제 X5, 6 같은 경우가 정말 이제 패밀리카 그래도 한 40대 이상 이제 해서 삶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셨다면 요즘에는 정말로 젊은 분들도 자기 표현의 수단이니까요 이제는. 공간성 면에서도 넓고 디자인 면에서도 사실 이건 제가 디자인 설명할 건데 아쉬운 게 없거든요. 정말 X5 봐도 SUV가 워낙 강세니까 X3랑 X4 해도 뭐 그것도 베스트셀러인데도 그렇죠. X5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와 가속감이 이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느낀 건데 이 부드럽게 밟으면서도 이 출력 토크 좋으니까 그 나가는 그 재미는 이 느껴져요. 그쵸? 뭔가 부드럽게 날개에 달린 느낌이라 해야 되나? 뭐 많은 브랜드 차량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브랜드마다 매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네, BMW 같은 경우는 이러니 저러니 머니머니 결국에 편안하고 즐거운 주행성. 아. 어떤 모델을 타셔도 만족감을 주는 아, 제동 성능도 진짜 빼놓을 순 없죠, 이거는. 그쵸. 네. 브레이크 담력도 이러니까 지금 살살 밟는데도 잘 잡히면서 앞으로 너무 쏠리지도 않고 이 BMW가 이래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벤츠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BMW가 이제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이러니까. 그 이번에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갔는데 네. 친구 중에 이제 한 명은 저희 이제 국산 브랜드 차를 이용하고 한 명은 이제 벤츠 차량을 이용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여행 가가지고 BMW를 다 태웠어요. 엄청 만족하더라고요. 아, 저도 진짜 타보면서도 야 시트도 편안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방금 배터리 컨트롤 하고 스포츠 놓고 달리는 사이 벌써 그 잠깐 사이에 네. 20km 쳤어요. 자가 충전 기능도 있으니까요. 다른 차들은 진짜 없거든요. 이 자가 충전 기능이 네. 지금 유일하게. 그렇죠. 아 맞다. 이번에 지프. 그거 뽑아이를 시승했었거든요. 네. 랭글러. 근데 네. 랭글러도 이게 자가 충전이 있다 해도 많이 충전되진 않거든요. 그쵸? 얘는 자가 충전을 정말 많이 충전해두니까 빠르게 많이 됩니다. 빨리 됩니다. 빨리 정말 빨리 됩니다. BMW의 그 하이브리드 기술은 역시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뭐 전시장 도착하니까 이제 여기서 시승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X5는 블로그 때도 네, 시승한 적이 있으니까 그 승차감에 뭐 같이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얘는. 그렇죠.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베스트셀러에 제가 말할 게 없죠 이 정도면. 아, 뭐 사실 네. X5, 6-7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나도 이미 많은 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이고 정말 베스트셀러가 네. 돼서 네, 타보니까요. 서스펜션 같은 것도 잘 작동되고 네. 네, 버네스카 시트여도 이게 불편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해도 그 정도 손색이 없다. 그냥 그렇게 보이시면 돼요. 이것도 뭐 당연히 메리노, 나파가 더 부드러운 면에서는 우세할 수 있으나 어쨌든 SUV 같은 경우는 활동성이 있는 차량이고 그렇죠. 네. 네, 어느 정도 내구성을 챙겼었거든요. 부드러움과 내구성을 동시에 챙겼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시승 코스가 길지 않아요. 그 주인님께서 이제 말했잖아요. 제가 유명해지셔가지고. 네. 뭐 그래도 X5는 타봤으니까 네 다행이죠 그게 예전에. 뭐 X6는 뭐 다음에라도 시승하고요. 뭐 IX 들어오고도 그러면 더 길게 나중에 하면 되고요. 아, 타실 게 많아요. 네. 사실 BMW도 탈 게 너무 많아가지고. IX도 있고. I4도 나올 거고. 그렇다면 이따가. 외관 실내에서 뵙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잠깐의 주행이었지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X5의 앞모습을 와봤는데요. 디자인 자체가 아무래도 중대형 SUV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릴이 커 보이고 묵직해 보인다. 맞아요. 그런 인상이 남아요. 위압감이 좀 있죠. 네, 위압감이 느껴지고 거기에 아까 얘기하셨었잖아요. 얘는 레이저 라이트가 안 들어가고 다음 연식에는 그게 들어간다고. 이건 예전 모델. 지금 보시는 건 지금 이제 현행 모델은 X라인도 레이저 라이트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 아시겠지만 네, 이건 시승 차량이니까요. 네,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라이트 디자인 항상 봤는데 이게 매섭잖아요. BMW 자체가. 네. 그래서인지 인상 깊어요. 특히 X5는. 아이코닉 형태라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또 BMW의 정통성을 잊지 않는 헤드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BMW 하면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 황금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런 엠블럼 크기라든지 네. 그릴 같은 경우도 이 차체 크기에 맞게 그게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많이 봤잖아요. X5는 네. 진짜 질리지 않아요 이런 디자인. 정말 자체가. 왜 괜히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기준에서는 SUV의 표본이죠. 사실 많이 설명할 게 없죠. 이제 많이 봤으니까 네. 좀 묵직하고 그런 느낌. X7에 어떻게 보면 좀 하위 호환 버전이라고 보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제 X5의 옆모습을 넘어와 봤는데요. 준대형 SUV라서 엄청 길어 보이고 그 위압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묵직하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S5부터는 이제 저희가 대형 SUV고 프리미엄급 SUV예요. 확실히 뭐 옵션 면에서도 그렇고 공간 면에서도 전혀 아쉬운 부분이 없으실 거고 측면 모습에서 봐도 저희 BMW만의 저 호프마이스터 키크 디자인. 이제 보시면 그때 약간 활시처럼 좀. 아, 예, 이거. 조금 더 이 차가 더 날렵해 보이고 잘 달려 보이고 역동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디자인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호프마이스터 킹크라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X라인이라서 보시면 사이드 스텝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 내리기 그럼 편리하겠네요. 네. M 패키지에는 그럼 빠집니다. 아, 빠져요? 네. 아, 이것도 취향대로 선택하신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아, 나는 사이드 스텝이 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분들은 X 라인으로 가시는 거고. 아, 또 반대로 이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M 패키지로 가시는 거고. 아, 말 그대로 스포츠랑 좀 럭셔리 좀 내리고 편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유구. 아니 주유구 된다. 충전 네. 소켓. 충전 소켓은 당연히 주유하고. 왼쪽에 들어가 있고. 네. 휠 디자인은 뭐 럭셔리 라인이니까 진짜 스포츠한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 BMW가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맞춰진 거라서 그런 건지 이 5 스포크의 그런 스포츠 감성은 그래도 묻어 있네요 살짝은. 근데 캘리퍼는 뽀피가 들어가네요 다행히도. 다 동일한? 네, 동일한데 색상만 이제 다가 아닐 뿐. 네. 이 휠 디자인이 럭셔리 치고는 그래도 스포츠해 보여요. 젊은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 후면 캘리퍼는 그냥 원피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웅장하고 위압감 있는 옆모습 봤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죠. 확실히 뒷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X6랑. 이게 왜냐면은 특히 테일램프. 이 테일램프가 하나 둘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날카로운 느낌은 있거든요. 딱 보면은.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게 3D 형태로 입체적인 디자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지루함도 피할 뿐더러 예. 조금 더 트렌디한 많이 봐왔지만 최근 동향을 잘 따라가는 테일램프고 그리고 이제 이 후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밸런스, 비율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공도에서 자주 봤는데도 네. 이 디자인이 정말 질리지 않거든요. 아 멋있다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직선 수직라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차량에 대해서 안정감을 좀 더 더해주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고 6랑 5는 사실 정말 이것도 취향 차이긴 한데 이렇게 딱 그 정말 정통의 예 이게 내려오는 라인이 쿠페는 아니냄도 불구하고 뭔가 매력이 있어요. 그쵸? 메리트가 있어 맞아요. 보여요. 딱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남자 같고 굉장히 정말 SUV 같지만 또 트렌디하고 세련됨이 빠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블랙보다는 제가 블루 좀 그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블루 색상이면 네. 더 어울렸을 것 같아요 느낌이. 머플러는 진짜예요. 이거 가짜가 아니라. 자 이제 한번 트렁크를 열어봐야겠죠. 뭐 트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전동식 들어가고 지금
주임님께서 이거 눌러주셨는데 버튼 이거 있거든요. 짐 싣기 그럼 편리하게 내릴 수가 네. 있죠. 더군다나 에어 서스펜션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잘 내려가거든요. 공간은 주임님 쓰는 이 트럭바 같은 경우도 성인 남성 골프백 한 또 네 개는 들어가겠고 이 정도면은 그렇죠. 공간은 뭐 충분히 들어가실 거고 여기서도 충분히 앉아서 공간 없을 때 쉴 수가 있어요. 아유 저는 근데 불안해가지고 아니요 근데 정말로 튼튼합니다. 네 정말로 와우. 저희 같은 경우는 4명도 가능해요. 자, 아 참 이거 트렁크 그냥 닫기 버튼만 누르면 애도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설정 가능합니다. 네 아, 제가 짐벌을 들고 있으니까 네 보여주시죠. 그냥 이렇게 올려가니까요. 이번엔 발을 쓰지 않을 거예요. 좀 바빠가지고. 그렇다면 실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주먹 한 두 개는 들어가요. 준대형 SUV니까 물론 지금 시트가 시동 꺼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공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거랑 통풍은 없고요. 열선만 있어요. 어우 진짜 네 뒤 여기까지도 아유 네 상당히 높다라는 것만 보실 수 있어요. 시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네스카 시트가 들어가요. 네, 두드려 보면 아시겠지만 부드러운 감이 살짝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 차량 BMW니까 친구도 그랬거든요.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있다 등등.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X5 X라인 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마치겠고요. 주임님이 요즘 바쁘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을 내주신 게 감사드리죠. 잠깐이었지만 다음에는 더 길게 할 거예요. 다른 시승 차량 들어오면요. 네 아무튼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선 마이크가 배터리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꺼놓는 걸 잊어서 그런 건지 지금 이렇게 인사 영상에서 마이크 쓰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햄맷이었습니다.